홈샷 차렷 예 경례 예 아이고 우리 성남 시민이 이렇게 복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. 예? 오늘 연휴라고 딴 데 뭐 어디 산으로 둘러 안 가시고 전부 여기 오셨네. 예? 다 같이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. 박수! 예! 박수! 예! 고맙습니다. 예, 예. 예.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고 있어요. 유튜브 클릭만 하셔도 한국 가요방송이 뜹니다. 우리 가수 천국에.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가면 또 한 2만 명 정도. 예, 아이, 대단해요. 2만 명이면은, 아이고,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오늘 우리 한국 가요방송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기 가수, 우리 성남에 낳은 가수, 우리 손빈 가수를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 손빈 가수는, 아, 우리 성남에서 아, 큰 사업을 또 하고 계세요. 근데 오늘 이제 연휴 얼마나 바쁩니까? 그런데도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뵙겠다고 왔어요. 예, 그대를 칭칭 구물 이렇게 함께 하시겠습니다. 앵콜송도 있어요. 막 박수 치셔야 또 앵콜송이 나옵니다. 자, 모시겠습니다. 나오세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손빈 가수 모시겠습니다. 예, 나오세요. 오랜만에 우리 동네에서 제가 공연을 또 했네요. 그죠? 남한산에서 여기서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. 제가 요즘에
한참 또 중앙으로 뛰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뵐 줄 못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번에 또, 5월 20, 이번에 28일 날 전국 노래자랑 순천편에 제가 또 녹화를 가니까 혹시나 시간 되신 분들은 순천으로 오셔서 또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노래 금을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 제 노래 한 곡도 전해드릴까요? 네, 제 노래 뭐가 있어요 또? 그대를 칭칭 그렇습니다. 그 노래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알겠습니다. 올라왔으니까 1357 구라게 해가지고 그죠? 알겠습니다. 한 곡만 더 전해드리고 또 뒤에 또 이렇게 쟁쟁한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정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많은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이번에 제가 또 신곡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. 신곡을 여러분들한테 처음 제가 발표를 하는 거야 사실. 그래서 제목은 이 수수께끼라는 노래, 수수께끼. 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.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열심히 또 이 노래 또 공부하겠습니다.
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예, 우리 선빈 정말 잘생겼죠, 우리 가수님. 멋진 무대였습니다. 예, 저런 분을 여기서 나왔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고 행복이에요, 그죠? 성남 시민이에요.